마구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 보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고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 명함 뒤로 좀 주시고. 명함을 보시면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에 우선 놀라시는데 이 원래 명함이 이렇게 또 강의용으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 아니고 3월 첫날 우리 반 애들한테 담임 맡은 애들한테 두 장을 줘요. 하나는 너희 수첩에 넣고 하나는 어머니 갖다 드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부모총회 끝나고 어머니 한 분이 가시면서 첫날 담임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니까 참 담임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센스 있는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근데 그날로 바로 그때는 이게 이렇게 명함 종이가 아니고 그냥 A4 용지에 출력해서 줬던 거거든요. 드렸던 건데 그래서 그때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그때 자연고등학교 있을 때라서요. 건대 바로 옆이에요. 건대 바로 명함집 가서 얼마 하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값이 싸요. 300장에 15,000원. 그러니까 양면 가지고 해봐야 한 장에 50원 꼴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명함을 만들어요. 다음에 이제 때때로 이제 가슴 아픈 건 애들 교실에서 짓밟 핀다는 거. 그리고 급분도 그래서 넣었던 거고요. 카톡 페이스북 아이디. 저는 카톡도 저는 ICT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 ICT가 무슨 테크놀로지 이거보다도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툴이다. SNS도 스튜던트 원 네트워크 하는 시스템이다. 제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다 이용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